천안함 사고 이후 최신 구조함이 필요하다는 군의 요구로 건조된 통용함. 1,6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영을 드러낸 통용함은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능력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첨단 구조 능력을 갖춘 신의 함재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장교가 뇌물을 받고 2억 원짜리 어군 탐지기를 20배나 비싸게 주고 산 사실도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방위산업 비리 수사에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매년 수십조 원의 세금을 쓰면서도 견제와 감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군의 문제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고질병입니다. 율곡 비리 등 무기 도입과 관련돼 있는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을 신설했습니다. 무기 도입 등 이른바 국방 획득 업무를 민간으로 넘겨 전문성을 높이고 방산 비리 소지도 줄이겠다는 포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사청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비율을 2012년까지 30%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MB 정부 들어 방사청의 문민화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방사청의 인력 구조는 지난 3월 말 현재 군인이 835명, 민간인 신분의 공무원이 821명으로 군인 비율이 더 높습니다. 방사청이 실제로는 현역 군인들이 장악한 또 하나의 군 조직이 된 겁니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현역 군인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면서 인건비로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이 더 지출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는 군부 독재의 잔재 때문입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며 국무총리 훈령 제157조를 통해 군의 직급을 일반 공무원보다 두 단계 더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준장은 3급에서 1급, 대령은 4급에서 2갑으로 직급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월급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현재 방사청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는 대령의 연봉은 지난해 기준 9,300여만 원. 같은 과장급으로 일하는 서기관급 공무원보다 2,300여만 원이나 더 받습니다.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방사청은 지난해에만 240여억 원의 인건비를 더 지출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국장급인 장군의 품위 유지에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장군들에게 지급되는 차량 구입과 유지비가 연간 3억 6천여만 원, 운전병 10명의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방사청은 소속 군인에게 1인당 평균 1억 5천만 원씩, 모두 840여억 원의 전세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줬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 보전을 위해 36억 원의 세금이 쓰였습니다. 방사청의 문민화가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세금이 매년 300여억 원씩 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 도입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군인보다는 민간인이 하는 게 낫습니다. 애국도 다 민간인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 무기 관련은 군인들이 더 전문가 아닌가요? 군인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보직이 순환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쌓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군수품 조달 평균 사업 기간은 5.6년. 그런데 담당 군인들은 이 3년 주기로 바뀌거나 계급 정렬에 따른 조기 전역으로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무기 개발과 도입 관련 분야는 민간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 물자사령부 등 미국의 군수품 조달기구에서 일하는 민간인 비율은 89%나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민간인 근무 비율이 70%를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군인의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주요 의사결정도 군인들이 주도합니다. 민간인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보조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에 익숙한 군 문화로 인해 방산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획득 분야에서 군사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18명 가운데 전현직 장교가 1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일반 공무원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방사청을 여전히 군이 장악하면서 군화와 방탄복에서부터 어뢰와 K2 전차 등 각종 첨단 무기에 이르기까지 각종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국산 기술로 개발한 세계적인 명품 무기라고 홍보했던 K11 복합형 소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에 1,600만 원이나 하는 고가 무기인데 자석만 갖다 대면 스스로 발사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무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개발만 해놓고 실용을 안 했거든요.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왜냐면은 일단은 무겁고 아무리 좋아도 총이 무겁기 때문에 그거 들고 어떻게 싸워요. 거의 기관총 하나랑 맞먹는 무기인데. 그 때문에 사실 우리 지금 그 무기 체계 개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박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엔지니어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를 위한 무기인지 과연 군인을 위한 무기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문제는 비리가 불거져도 개발된 무기가 성능 미달로 밝혀져도 정부 예산은 계속 투입된다는 겁니다. 뉴스타파 10개월과 이명박 정부 이후 최근까지 드러난 방산 비리는 모두 35건. 하지만 내년에도 이들 비리에 연루된 사업에 무려 2조 2,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